많은 비 때문에 충주호가 또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올해도 쓰레기 수거에만 수억 원이 들게 생겼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충주 제천 청풍대교 부근 스티로폼과 부탄가스통, 음료수병 등이 물 위를 뒤덮었습니다. 통나무와 작은 나뭇가지도 생활 쓰레기와 뒤섞여 떠다닙니다. 지난 주말부터 충주호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함께 쓸려온 것입니다. 매년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제발 각종 생활 쓰레기 좀 강물에 제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 3일 만에 충주댐 수위가 10m 이상 급상승하면서 충주호의 쓰레기 유입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번에 떠내려온 쓰레기는 15톤 트럭으로 400대가 운반해야 하는 양으로 5천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수자원 공사는 곧장 쓰레기 수거에 돌입했습니다. 선박과 굴삭기, 트럭 등의 장비와 10명의 인부를 투입해 일주일 안에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의 60%에 이르는 나무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보내고 일부는 시민들의 땔감용으로 무료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생활 폐기물이나 이제 뭐 플라스틱 아니면은 뭐 이제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장마나 태풍 등으로 밀려오는 충주 쓰레기 수거에는 한해 평균 6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